안녕하세요. 장영준의 짱포골프. 오늘은 드라이버 미스 없이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 미스샷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이 일단 슬라이스죠. 슬라이스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섰을 때 6대4로 이제 체중을 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어드레스 이제 6대4로 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을 빼실 때 우리가 우측으로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 자체가 이게 왼쪽 어깨 이렇게 들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척추각이라 그러죠. 우리가 준비 자세 섰을 때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다운스윙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어퍼 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6대4로 안 주셔도 돼요.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누구냐면 어드레스를 섰을 때 공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이게 나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약간 6대4로 주시는 거예요. 6대4로 약간 우측에 오른쪽 어깨를 약간 떨어뜨린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퍼블로로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6대4로 주려고 하시면 백스윙이 또 이런 느낌으로 많이 빼기 때문에 요건 미스 날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어차피 왼손보다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 자세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임팩을 어떻게 때려야 되겠어요?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백스윙 들었다가 이 뒤에서부터 오른발부터 이 클럽 헤드를 일정한 높이로 지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다 해서 왼쪽 가서 쳐버리면 이제 뽕샷이나 이제 슬라이스가 100% 나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스탠스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여기가 임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들어가고 지나가면서 공이 맞아주는 거죠. 요게 어퍼블로예요. 자, 공이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짱. 그리고 드라이버 스탠스 쓰실 때 다리를 이제 11자로 많이 놓고 서요. 그러게 되면 다운스윙 임팩 들어가면서 이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똑바로 놓게 되면 공간이 막혀요. 그래서 이 왼발이 많이 이제 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는 분들은 이 왼발을 무조건 오픈 시키셔야 돼요. 왼발을 이렇게 오픈 시킨 상태에서 골반이 회전이 돼 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다리를 꼭 이렇게 일자로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회전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일자로 놓게 되면은 이제 발목이랑 무릎이 부상이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스탠스나 아예 아니면 뒤로 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백스윙 때도 몸이 뻣뻣하신 분이다 이러면 스탠스 때 양발을 이렇게 서로 오픈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도 충분한 회전을 하실 수 있게 다운스윙도 왼쪽 골반이 회전될 수 있게 그리고 공이 진짜 안 맞는다 이러면 하체를 쓰지 마세요. 이제 하체를 쓰다가 이제 배치기 얼리 익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배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점이 안 맞는다는 거는 그만큼 몸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이 이제 정확한 임팩을 주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오른발을 조금 지면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 상체로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오른발을 좀 붙여놓은 상태에서 상체 스윙으로만 일단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지면 반발이든 회전 스피드든 그때 이제 덧붙여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